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6일이고요. CUDA SQL OpenGL OpenCL MFCEA 88번째 동영상으로 CUDA OpenGL 잡서 13번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텍스처, 구체적으로 텍스 2D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컴퓨터 세니타이저, CUDA 툴킷에 들어있는 컴퓨터 세니타이저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메모리 리크를 어떻게 검사하는지 배웁니다.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저희 이전 동영상 이 링크를 더블클릭해서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하시고 배우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CUDA by Example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7장에 텍스처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좀 옛날 방식입니다. 이 책이 2013년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좀 옛날 방식으로 텍스처 레퍼런스를 사용하는데요. 텍스처 레퍼런스는 이제 deprecated 되었고 텍스처 오브젝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은 더 CUDA 핸드북 이 책을 읽으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좀 옛날 책이긴 한데요. 그래도 CUDA 배우는데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작업 폴더 SQL OpenGL OpenCL 폴더를 열고요. 빈 곳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고 088 텍스처 이렇게 하고 이거를 누르고 text2d.cu 이렇게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Ctrl-V. 제가 여기에 링크를 붙여놓는데요.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고요. The CUDA Handbook Sample Download 이 링크를 Ctrl 클릭하면요. GitHub가 열리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zip에서 CUDA Handbook, The C CUDA Handbook 이 책의 샘플 코드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CUDA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 동영상 내용 중에 틀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 읽으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를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공부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미리 다 모든 걸 알고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저희 학습 과정을 제가 CUDA를 배우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점차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Include, talk, play, fun, output, HPP, talk, play, fun, S-stream, auto, and there, talk, play, fun, and there. 그 다음에 여기다가 using, type 해서 intro 정합니다. intro, type를 정의했고요. void, test, 2D, texture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 int main에서 이 함수를 호출한다. 여기에서요, CUDA device property prop 해서 prop을 하나 만들고요. CUDA get device properties 해서 prop의 주소를 보내고요. 0을 보냅니다. 0은 디폴트 디바이스를 뜻합니다. 스트림을 하는데요. 텍스처 피치 얼라인먼트 이렇게 해서 prop에서 텍스처 피치 얼라인먼트를 출력해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CD008 텍스처 자주 자주 빌드 해볼 것입니다.
MVCC SED C++ 17을 사용해야 하고요. Text 2d.cu고요.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겠습니다. 24번 여기서 스트림 개체를 안 만들었네요.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이렇게 해보면 텍스처 피치 얼라인먼트가 32로 나왔는데요. 저도 이게 뭔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여기에서 context for int num rows 행의 개수를 4로 정하고요. context for int num calls 칼럼 개수를 8개로 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32로 나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한 게 이거 두개 곱해서 texture, pitch, alignment의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int를 사용한 것도 이게 4바이트잖아요. num rows와 num columns, 그 다음에 int를 곱해서 32, texture, pitch, alignment, texture, pitch, alignment 32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context for int texture size는 num rows 이렇게 하면 4고요. 이4 값이고 num calls 48에 32. 그러니까 이게 32개가 되는 거죠. context for int data size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트 카운트입니다. 그냥 제가 바이트 카운트 하겠습니다. 바이트 카운트 이렇게 해서 텍스처 사이즈에서 곱하기 size of type의 바이트 카운트입니다. 그죠? 엘리먼트 크기에서 size of type 했으니까 바이트 카운트죠. 그 다음에 type의 배열을 만드는데요. 데이터 인풋 이렇게 해서 텍스처 사이즈 이거를 여기에 메모리를 할당하고요. 스태틱 메모리 그래서 4 by 8 32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타입을 여기서 int로 정했으니까요. 이게 int가 되고 바이트 총 개수는 바이트 카운트는 4 곱하기 8 곱하기 4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기화 하는데요. for int i는 0에서 i는 texture size plus plus i 이렇게 하고 데이터 input은 i 이렇게 해서 그냥 0부터 쭉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GPU 메모리를 만드는데요. type 포인트에 debptr 이거는 GPU 또는 device 메모리입니다. 그러면 할당을 해야죠. CUDA malloc 하고 주소를 보내고요. debptr의 주소를 보내고 바이트 카운트 이 바이트 카운트를 보냅니다. 메모리 할당했고요. CUDA memcpy 메모리를 복사하는데요. dbptr 데이터 인풋 그러니까 이게 디바이스고요. 이게 GPU 메모리고 데이터 인풋은 CPU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카운트를 복사하는데요. 카피 방향이 CUDA memcpy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CPU에서 GPU로 복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셋업하는데요. 설정하는데 일단 struct를 하나 만들고요.
소다, 리소스, 디스크립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RES, DE, SE 이렇게 컬리브레이스를 붙여주면요, 엘리먼트가 다 초기화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스트럭처가 필요한데요. 스트럭트, 후다, 텍스처, 디스크립션. 그래서 텍스, 디스크립션. 스트럭처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RES, DESC 이거를 눌러보면요, 리소스 타입이 있어요. 리소스 타입을 지정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2D 텍스처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후다 리소스 타입 피치 2D 2차원 텍스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 2D가 된 거고요. 세미콜론하고 RES, DESC 그 다음에 보면 리소스가 있고요, 피치 2D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일단 디스크립션 이걸 알파벳 순서대로 설정할 건데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디스크립션에서요, 후다 크리에이트 채널 디스크립션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 엘리먼트 타입, 그러니까 텍스처의 엘리먼트 타입을 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피치 2D의 디스크립션을 설정을 했고요. RES, DESC, RES, 피치 2D에서 디바이스 포인터. 디바이스 포인터는 우리가 여기서 메모리를 할당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내면 되고요. RES, 디스크립션, RES, 피치 2D에서 그 다음에 하이트. 하이트는요, 로우 개수예요. NUM, 로우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이트는 행렬에서 행의 개수가 높이가 되잖아요,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RES, DESC, 리소스, 피치 2D, 하이트를 했으니까 피치 인 바이트. 피치 속에 바이트 개수가 뭐냐? 이거를 잘 보면요, 이거를 잘 보면 피치의 개념이 와닿아요. 이렇게 num columns 이거는 열의 개수잖아요. 열. 열은 이렇게 가로로 가잖아요. 이거는 세로고요. 하이트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가로고요. width의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pitch in byte잖아요. 그러니까 size of type이죠, 그죠? 우리 element type이잖아요. element type이잖아요. 그래서 이 pitch의 개념이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코드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pitch alignment 했을 때 이게 아까 실행을 해 봤을 때 값이 3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32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값 32의 배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콜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설정했죠? 8로 설정했죠, 그죠? 8이잖아요, 그죠? 콜이 8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4바이트잖아요. 타입이 인트니까. 요 팝업창을 보면 인트잖아요. 4, 8에 32. 그래서 이거 맞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RES, DSC, RES, pitch 2D에서 이번에는 with에 해당하는 게 num, 콜이죠, 그죠? 콜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로 with고요. 가로 with의 바이트 크기가 pitch입니다. pitch. PITCH. 제가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는 이런 내용이 잘 빨리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는 이런 걸 설명을 해도 이게 잘안 와닿는데요, 이게 코딩을 해보면, 이게 피치가 이게 가로의 바이트 크기이고, 여기서 이제 텍스처 피치 얼라인먼트 이게 이거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코딩을 해보면서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책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텍스처 개체를 만드는데요. 쿠다 텍스처 오브젝트 해갖고 텍스를 만듭니다. 이거를 만들고요. 쿠다 크리에이트 텍스처 오브젝트 해서 처음에 쿠다 텍스처 오브젝트의 주소를 보내야 되죠. 여기 주소잖아요, 그죠? p 텍스처 오브젝트 주소니까 텍스고요. 그 다음에 쿠다 리소스 디스크립션 디스크립터겠죠, 그죠? 그래서 리소스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거. 리소스 DSC 이거의 주소를 보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보면 텍스처 디스크립션 디스크립터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리소스 뷰 디스크립션 이거는 그냥 널로 보내겠습니다. 널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dim 3하고 threads 이렇게 하고요. 4x4로 하겠습니다. 이거 2차원입니다. 2차원요. 이게 다른 말로 block dim이죠. block dim 그죠? block dim thread 개수 grid dim block dim block 개수 thread 개수 block dim이 thread 개수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한번더 쓸게요. grid dim block dim block 개수 스레드 개수 이렇게 꼭 외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커널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커널을 안 만들었거든요. 글로벌 void 커널 우리가 쿠다에서요 텍스처 object text를 보냅니다. 텍스처 object를 커널의 엘리먼트로 보냅니다. 예. 이 책에서는 텍스처 레퍼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글로벌로 만들어야 돼요. 텍스처 레퍼런스를.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이거는 이제 로컬에서 만들어서 커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int x block dim x의 block index의 x 더하기 thread index의 x 이거 뭐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는 뭐 완전히 암송이 되었죠, 그죠? 완전히 암기가 되었죠. 이렇게 수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로 밸류는 이 텍스에서요. 이 텍스 아규먼트에서 이게 2차원 텍스란 말입니다. 2차원 텍스니까 이걸 값을 뽑아냅니다. 어떻게요? 텍스 2D 이렇게 해갖고요. 엘리먼트 타입을 줘야죠, 그죠? 이 타입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인티저를 뽑아내겠다 이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텍스에서. 그 다음에 위치 xy를 주는 겁니다. 앞에 오는 게요. x가 행입니다, 행. y가요 열입니다, 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해 봅니다. printf %d 하고 이렇게 공백을 하나 주고요. value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아래로 내려와세요. 여기서 이제 커널을 부릅니다. 커널 1로 보내고요. thread를 보내고 text를 보냅니다. 텍스를 아규먼트로 보낸 거고요. 이제 커널이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동기화시킵니다. CUDA device synchronize 이렇게 하고요. stream 줄바꿈을 하나 해주고 두 개를 해주겠습니다. 줄바꿈 두 개를 하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는데요. 명령줄로 나와서 다시 한번 빌드합니다. 오류가 나오면 수정하면 되죠, 그죠? 수정 없이 되었고요. n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요. 1, 2, 3 나왔다가 8, 9, 10, 11, 16, 17, 18, 19뭐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맞는 값이에요. 이거 맞는 값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었는데요. 컴퓨터 언더스코어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하이픈이에요. 세니타이저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헬프 이렇게 보면요. 리크 체크라는 게 있어요. 리크 체크라는 옵션이 있고요. 아규먼트로는 풀이나 노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메모리 체킹을 하는데요. 여기서 리크 체크하고요. 풀로 줍니다. 옵션을요. 그 다음에 n.exe 이거 우리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액세스를 허용하고요. 해보면 여기에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 메모리 리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요. 메모리 리크 128바이트가 리크됐네요. one allocation에서 제가 이 명령을 여기다가 붙여놓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옵션을 주고 이 exe 실행 파일을 보내면요. 실행하면서 메모리 리크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걸 이제 수정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create coda 했잖아요. 그죠? create texture object 했으니까 이제 coda destroy texture object 해야겠죠. 그죠? text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제 release 해야겠죠. 그죠? 예, 이렇게 릴리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디바이스 메모리를 할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프리를 해야겠죠. 그죠? 쿠다 프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빌드가 되었고요. 이제 메모리 체킹을 다시 해봅니다. 이제 리크 서머리 0바이트 리크드 인 제로 알로케이션 제로 에러 오류도 없고 메모리 리크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세니타이저는 쿠다 툴킷을 설치하면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쿠다 프로그램 할때 여러가지 오류를 이게 체킹을 해줍니다.